Друзья, всем привет! В комментариях под прошлым видео вы так сильно захвалили моего мужа, что он прям расцвел. Он так обрадовался, что решил показать вам все свои остальные таланты. Подумаешь, еще и вышивать могу, и на машинке тоже. Крепитесь, слава богу, их, этих талантов у него не так много. В общем, сегодня он продемонстрирует, как красиво он умеет резать фрукты. Когда-то далеко-далеко в молодости он имел практику работы в ресторане.짠! 이쁜가 이게 근데? 와우! 자, 데크레이션입니다 이게. 이게 뭐야 근데? 비행기야? 그냥 뭐... 글쎄요 뭐라고 하기도 나도 모르겠습니다. 자, 귤을 한번 해볼게요. 귤을 너무 오랜만에 해서 모양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냥 해요. 그럴까요? 이게 조금만 잘못한 건요, 날개가 껍질이 잘라져요. 그래서 이게 보기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반을 뚝 잘라줍니다. 쭉! 뭐 이런 모양이 되겠죠? 대충? 글씨요? 아니요. 자, 이렇게 한 번 더 모양을 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거는 딸기입니다. 딸기를 뒤쪽을 잘라서 по пол ягоды отрезаешь. Бан чалина на копчане. 반이 아니에요. 이 꼼꼼하게 못 먹습니다. 이거 맛도 없어요. 갖고 이렇게 반씩 반씩 잘라줍니다. 이 무슨 모양인지 몰라요. 어쨌든 대충 이렇습니다. 이쁘시네. 글쎄요, 이게 이쁠까요? 이쁘 그래도 좀 낫죠 아무래도. 일단은 짤로 엎으시고 제가 좀 이따가 데크레이션 다시 해볼게요. 감을 잘라볼게요. 감은 꽁대를 꽁지를 일자로 똑바로 착 잘라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잘 세워지게. 다음에 얘를 4분의 1 쪽으로 잘라보겠습니다. 자를까? 너무 크다. 자, 그럼 8분의 1쪽으로 잘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모양입니다. 이쁘죠? 안 이쁜가요? 어차피 껍질을 안 먹습니다. 왜? 껍질을 먹어도 되지만 감에 있는 껍질이 약간 떫어요. 약간 떫다? 약간 쓰다? 그래서 껍질은 될 수 있으면 드시지 마시고. 근데 비타민이 다 껍질에 있는데. 뭐 껍질에만 비타민이 있지. 네, 물론 그런데 완전히 익어 있는 감들은 괜찮은데 100% 익지 않은 것들은 껍질이. 나는 항상 껍질 같이 먹어. 맛있어. 사실 그래요. 근데 이번에는 자 여행가보다는 이쁜 게 중요합니다. 이쁜 게 아주 아주 아름답습니다. 할 말이 없어. 꽃이 피었어. 꽃이 피었잖아요. 꽃이 피었습니다. 감이 꽃이 피었습니다. 감꽃이에요. 감꽃. 혹시 아세요? 감꽃이라고? 응? 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어때요? 자. 우와 꽃이죠? 꽃! 꽃도! 자 이제는 가장 중요한 건 데코레이션인데 이 색깔이 좋아요. 이건 어디다 놓을 것인가? 여기다 놓을까요? 한번? 바나나 넣었으니까. 아 바나나 안 넣었죠? 바나나는 그냥 편하게 하자. 아니 그냥 이게 좀 해. 이쁜 게 하나도 없어 아직까지. 이 정도면 이쁘지 않습니까 혹시? 너 요즘 잘 넣는 거 꽤 유튜브 한번 봐봐. 어떻게 잘랐어요? 아니요 요즘 이 정도면 이쁜 거예요. 저는 이 정도 실밖에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어차피 집에서 먹을 거니까 이렇게만 자르면 상관없습니다. 먹기 편하게끔 이렇게 자, 이렇게 먹기 똥꼬 잘라주세요 제발. 뭔가 조화가 좀 안 맞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게 뭘 더 나을까요? 올가시 뭘 더 나을까요? 너 그거 안 샀어? 파슬리? 파슬리가 없어요. 봐봐 그것 때문에 안 되지. 자 이렇게 한번 잘라봤어요. 와 따다당 가카야 그랬었다 디디디디 디디디디 애들 줘. 자 아이들 중에서는 포크를 준비했어요. 포크를 여기다 하나 넣고 여기 넣고 자. 자 아빠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아빠의 선물이 자 아빠의 가이드 교수님이 왔어요. 어떻습니까? 안 이뻐요? 감동을 해야지 어떻게 박수! 그렇지 그렇지. 아이 뭐야 이거. 뭐야 괜히 왔네. 괜히 했어 이거? 아 자, 제가 특기 하나 더 보여줄게요. 아 보나마 사과 한번 멋있게 잘라보고 사과 한번 옛날에 제가 한번 잘라 사과를 자르는 방법인데 약간 특이하게 한번 잘라볼게요.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방식도 있다는 거를. 안녕. 안녕. 다음에 절대 안 한다는지.